민경 씨도 몰랐던 친자 확인 검사는 누가 어떻게 의뢰하게 된 걸까?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한 건 다름 아닌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 할아버지가 아이 아빠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셨대요. 혼인 중에 생긴 아이가 아니었고 혼인 혼전 임신 생긴 아이였고 뭐 어르신들 주변 분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 요즘에 다 그렇게 절차를 하니 건강검진을 받듯이 뭐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떻게 그러면 시료 채취가 가능했나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도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아이의 부모 누구의 동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친자 확인 검사. 민경 씨는 충격이었습니다. 느낌이 교통사고 당한 것 같아요. 저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신호등 켜져서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저를 들이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3자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알 권리가 그런 생명 논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민경 씨가 결백을 주장하자 이번엔 남편이 직접 딸을 데리고 재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초 할아버지가 의뢰했던 바로 그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분명히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던 검사 결과가 이번엔 생모의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 없이는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같은 검사 기관에서 같은 사람들의 검사물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앞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 없이도 검사를 진행해서 내온 결과지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엄마 없이 검사가 정확하지 않으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용납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결국 다른 검사 기관을 찾아갔고 그곳에서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밝혀지는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있었던 저와 저 아이가 받았던 그런 것들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죠. 민경 씨는 가정 파탄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검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쪽에서 답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자 감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했더니 네. 소위 이제 송진이 제출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는 시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송진이 제출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피고 회사 유전자 검사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 할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 시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검사 기관 측은 검사 과정이나 결과의 오류보다 당초 할아버지가 의뢰한 시료에 문제가